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이웃사랑 코너를 담당했던 이화섭,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웃사랑 누적 성금 100억 돌파를 기념해 여러분께 이웃사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일신문 이웃사랑이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보도된 798번째 사연, 안동의 가시고기 아빠 이현철 씨에게 독자 여러분이 마련해주신 1,802만원 성금이 전달되면서 누적 성금 100억 원을 돌파하는 대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현재 이웃사랑은 한국기록원의 한국신문사 사상 최장 불우이웃돕기 연재 코너, 최고 모금액 달성 기록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1차 심사 결과 신기록 수립과 타이틀 획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국기록원의 인증이 완료되면 앞으로 이웃사랑은 매일신문 대구를 넘어 한국 언론사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신문 노조위원장 이창환입니다. 저는 이웃사랑의 전신인 아름다운 함께 살기 취재 기자 중 한 명이었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신문이 이웃돕기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6월 IMF로 위기를 맞은 당시 기쁜 날 이웃사랑이란 코너를 만들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기쁜 날 이웃사랑은 2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의 실직 위기 가정 2,100여 가정에 총 3억 7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후 지금의 이웃사랑의 역사는 2002년 11월 19일 아름다운 함께 살기 코너로 시작됩니다. 이웃사랑이 오늘까지 사연 보도 성금 전달 형식을 계속해오면서 한국신문사 전대미문의 기록 달성을 이룰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2002년 11월 19일 보도가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지를 주어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할아버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남매를 수발하는 가장, 백혈병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연이 소개되며 독자 52분이 모아주신 성금 254만원을 신문사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9월 누적 성금액 1억 원을 돌파한 이후 그해 12월 22일 9살 배기 백혈병 환자 현빈이 기사를 끝으로 2005년부터 지금의 이름이 이웃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이웃사랑 연재 코너로의 발돋움을 한 것입니다. 독자분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성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3년 만인 2007년 9월 10억, 그 후 20개월 만인 2009년 5월 20억, 15개월 만인 2010년 8월 30억, 1년 만인 2011년 8월 40억을 돌파하며 누적 기록도 점차 빨라졌습니다. 매일신문사는 지속적으로 후원자분들과 사례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이웃사랑 시작 5년 만인 2007년 7월 1일, 본사 창간 62주년을 맞아 감사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6일에는 고정적으로 후원에 참여한 독자분들을 위한 이웃사랑 사랑 나눔 한판을 설치해드리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이웃사랑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매일신문은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성금 전액을 매주 사례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이웃사랑의 사랑 나눔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후원자분들의 온정은 무엇보다 따뜻하고 그들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매일신문은 이웃사랑으로 여러 차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제1회 대경 언론인상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구경북 기자협회 기자상,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등 여러 특기편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후원 덕분에 제 그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안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에 제 딸 낳는지도 몰라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쟤보다 하루를 더 살아요. 제가 행복하다. 해줄 수 있는 만큼 제가 다 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매일신문 이웃사랑 제작팀은 독자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부가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